자, 이 시간에는 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면역성이 뭐냐? 어저께 상환이 얘기 들었죠. 상환이가 알았던 병이 그게 자가 면역성 병이에요. 그 자가 면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 자신의 면역 세포, 그 면역 세포들 중에 제일 중요한 면역 세포를 그 여러분이 보신 T 세포입니다. 그 T 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요. 그 변질이 돼서 어떤 짓을 하느냐면 나 자신을 공격해. 그래서 상환의 경우에는 그 상환이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상환이 콩팥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자가 면역성 신장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는 그냥, 흔히, 어른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신부전증이라고 그래요. 신은 뭐 콩팥이고, 부전이라는 말은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병명은 다 옛날에 그게 자가 면역이 뭔지를 모를 때 붙여진 병명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면역병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소위 그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그 갑상선염. 갑상선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기능 저하증 이런 병도 다 그 본인의 T 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또 류마티스성 관절염 본인의 T 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관절 조직을 공격해서 염증을 생기는 것이 바로 류마티스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뇌에서 생기면 파킨슨 질병, 눈에 생기면 녹내장, 망막에 생기면 망막박리증, 하여튼 병 종류가 무수히 많아요. 눈물 샘을 공격해서 눈물이 잘 생산이 안 되면 눈이 뻑뻑하고 말라지죠. 안구건조증. 그 다음에 침샘을 T세포가 공격해서 침샘에서 침이 잘 생산이 안 되면 구강건조증. 뭐, 무지무지한 병명이 있습니다. 피부에는 건선, 온갖 종류의 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심각한 병들이 특히 루푸스라는 병이 있죠. 루푸스. 루푸스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신성 홍반성 낭창증이라고 그래요. 복잡하죠. 그래서 빨리 하면 좀 이상해집니다. 전신성 홍반성 낭창증. 이건 무슨 병이냐면 자기의 본인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본인의 모세혈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병은 여러 군데서 여러분의 몸에 많은 부위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신경을 건드려서 이 감각이 없어지는 소위 다발성 신경염. 그 다음에 이 감각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운동신경만 염증이 생겨서 마비가 되는 소위 그 루게릭병. 뭐 이런 무수한 병들. 그 다음에
특히 그 젊은 여성들의 그 목은 이 모발 있잖아요. 모발의 그 뿌리를 T세포가 공격해서 머리에 자꾸 빠지는 탈모증, 특히 그 원형 탈모증. 이런 병들이 다 자가 면역 성병이에요.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병들이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요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병의 근본적 원인이 바로 본인의 T세포가 변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T세포가 변했다는 말은 뭐가 변했다는 말이에요? 유전자가 변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본인의 T세포가 변해가지고 본인의 조직을 공격해가지고 본인의 몸에 병을 일으키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병들을 우리가 자기 자신의 면역세포가 자기 자신에게 병을 일으킨다고 해서 자가 면역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그 T세포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인데, 이 T세포의 성질들을 과학자들이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T세포는 아주 그 생각에 이 뇌하고 깊은 연관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T세포야말로 과학자들이 혈관 속을 떠돌아댕기는 뇌세포, 뇌 쪼가리들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뇌 상태와 T세포의 상태는 아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T세포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심리 상태와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심리학이면 심리학, 그리고, 면역을 연구하는 면역학. 이게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아시겠죠? 그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면역학의 주인공은 T세포예요. 자, 그런데 이 T세포하고 이 심리, 마음하고 아주 연관이 있어서 최근에는 심리학, 면역학 이렇게 따로 놀지 않고 심리 면역학이라는 분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심리 면역학. 그래서 심리는 사이코 아닙니까? 영어로 사이코 면역학을 이뮤놀로지라고 불러요. 사이코 이뮤놀로지. 이런 과학의 분야가 최근에 발생할 만큼 우리 인간의 심리가 T세포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뭐 결국 이거는 여러분 다 이때까지 이 뉴스타트 강의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왜 그래요? 왜? 왜 이 심리가 이 면역세포에 이렇게 영향을 깊이 영향을 미칠까요? 유전자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뜻은 이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뜻, 어떤 생각을 가졌냐에 따라서 모든 세포의 유전자들이 반응을 하는데 특히 T세포는 더 예민하게 반응하더라. 그래서 사이코 이뮤놀로지라는
그러한 새로운 이 심리 면역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긴 만큼 우리의 심리 상태, 정신 상태, 생각의 상태, 우리가 어떤 뜻을 품었냐고 하는 것이 면역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조건 반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강의를 하면서 조건 반사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 아 우리 주인님이 종을 땡쳤다 하면 왜요? 맛있는 거를 준다라는 뜻을 알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유전자가 팍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때가 중요하다. 아 역시 내가 뉴스타트를 하면 낫겠구나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질수록 여러분의 유전자가 촥 이렇게 반짝하고 켜지는 그런 힘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은 자기 자신의 T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유형의 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T 세포 유전자가 그렇게 변질됐다는 얘기고 여러분 그 생각에 따라서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 T세포의 유전자가 변했다면 환자가 어떤 생각을 했길래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길래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하게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 자, 여러분, 요거를 기억하세요. 자가 면역성 병은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도록 변한다.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세요. 내 T세포가 내 자신을 공격하도록 변화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될까요? 에? 절망. 절망도 너무 보편적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가 면역성이란 병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병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병나게 하는 병이야. 그럼, 내가 나를 해치는 병이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 그렇지. 자기 학대적 생각, 자기 자해적 생각, 내가 나를 해치는 그런 생각. 막 쉽게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해적 생각을 특히 여자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병은 여자들에게 많은 거예요. 자해적 생각이 어떤 생각이요? 죽어버리고 싶다. 살기 뭐요? 아이고, 살기 싫다. 이렇게 살 바에는 뭐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자들 그런 생각 막 하죠. 그래서 여자들은 말을 막 아무 따나 해요,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하고. 우리 남자들은 심사숙고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뭐, 죽고 싶다는 말도 뭐, 금방 하고, 그 다음에 뭐, 이혼하자는 말은 뭐, 연달아 하고. 심사숙고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들은 심사숙고해서 한마디씩 그 중요한 말을 하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이혼하자 그러면
남자들은 그날 밤 잠 못 잡니다. 근데 여자들은 이혼해서 캐놓고도 콱콱 자잖아요. 네. 남자들은 이혼하자 그러면 야,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애들은 이거, 이 밥은 어떻게 해 먹을까? 뭐 이래 고민이 많아져요. 근데 여자들은 뭐 아무 때나 뭐 해놓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또 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체격도 작고 체력도 약하고 남자보다 다 모든 면에서 약하면서도 남자보다 오래 살거든요. 에이, 여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남자들 가슴에 뭐를 너무 많이 꽂아요. 비수를 너무 많이 꽂아요. 남자들은 여자가 약한 줄 알고 차마 비수를 꽂을 수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막 내뱉으면 그건 참 남자답지 않는 남자예요. 남자는 여자가 꽂으면, 그러고 또 참아야지. 그렇죠. 참는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래 못 사다. 여자보다 7년, 8년이나 덜 산다고요. 그래서 여자들, 뉴스타트 하신 여자들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저 잘 나가는 것처럼 또 뭐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행동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이 착한 면의 흥병은 여성들에게 많고 또 성격 유형이 내성적인 여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비교적 착한 여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막 말을 그냥 막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뭐요? 다 그냥 때려 해버리는 그런 여성들은 자가 면역병 절대로 안 걸려요. 뭐 하고 싶은 말 막 해서 막 그러고 이제 뒤끝이 없는 그런 분들은 자가 면역병에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분들은 뭐 하고 싶은 뭐 눌러놓고 그냥 꼭 참고 이런 거 없죠. 그래서 막 다 그냥 뱉어버리고 그다음 뒤끝 없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가면역병에 잘 안 걸리는데 그런 성격일지라도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할 때 외향적이라도 너무 자기의 그 능력을 너무 믿고 막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막 밀어붙여가지고 이 남자가 해내는 몫보다 뭐요? 두 배, 세 배나 막 이렇게 성취를 하고 주위에서 막 야, 저 여자 정말 능력 있어 이런 말을 듣는 거를 어떻게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계속 자기를 너무 과로시키는 거야. 밀어붙여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T세포들은 어떤 신호를 받느냐 하면 우리 주인님이 죽고 싶어 한다. 왜? 자기를 너무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자해 현상이다.
우리 주인님이 죽으려고 용을 쓰는구나. 아시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자가 면역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러니까 남성들도, 이런 자가 면역병에 걸릴 수가 있는데, 남성들도 그 성격적으로 좀 여성스러울 때,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 툭 해버리고, 막, 이런 성격이 아니라, 좀 남의 그 마음을 배려하고, 이제, 이런 내성적이고 착한 남성들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 많이 걸려요. 자, 그러니까 이 자가 면역성 질병만 봐도 얼마나 우리의 그 정신 상태, 심리 상태가 유전자에 특히 T세포의 유전자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T세포를 변질시켜서 T세포로 하여금 우리 몸을, 자기 자신의 몸을 공격해서 자가 면역병이 생기게 하느냐. 참, 이것만 봐도 정말 우리가 마음가짐을,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돼. 특히 내가 암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암 환자들의 성격적 유형도 이 자가 면역적 성격의 유형과 아주 닮아 있어요. 암에 걸린 사람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자꾸 T세포 유전자가 꺼져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제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는 건데, 그 왜 그러냐면, 이 암 걸리는 유형은 뭐 다 무슨 병이든지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암 걸리는 유형은 책임감이 아주 강할 때 그렇습니다. 모든 책임을 뭐예요? 다 내가 지고 남 탓을 안 하고 자기 탓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이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범생들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다 이 사회에서는 다 모범생들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그다음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하죠. 맡겨진 일을 완벽하게 해내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위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야. 내가 고생하고 해치웠지. 다른 사람이 내가,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수고한다.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그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격.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그런 성격, 그런 세 가지 성격을 가지면 되게 성공합니다. 왜? 왜? 모범생들이니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해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하는데,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들보다. 예를 들어서, 책임감이 별로 없고, 일 맡겨놓으면 얼렁뚱땅, 뭐, 하는 둥, 맞는 둥, 적당주의로 가고,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이 모범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일을 잘 처리를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만족하지 뭐야 않은 거야.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남들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마음에 뭐야 안 들어. 왜 이따위로 일을 해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상대방을 공격도 못하고, 이제 그래서도 내가 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뭐예요. 그 일 처리를 또 완벽하게 해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속으로 열받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겨.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많이 꺼지죠. 그래서 이 참 그 이 모범생들이 이 악령들의 공격 대상이에요, 사실은. 그 뭐 적당히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은 악령들이 별로 공격을 안 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착하고 모범생들 가능하면 정직하게 살라 그러고 그러면 괴롭혀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고 이제 이런 병에 걸리도록 하는 경향이 많죠. 자, 이제 자가면역병으로 돌아가서.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자가면역병을, 이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여러분? 병원에서. 네? 그렇죠. 면역 억제제를 줍니다. 왜? 나의 T세포가 변질이 돼서 그 T세포가, 나의 T세포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그걸 다 알아요. 아니까. 어떻게 치료하냐면 T세포를 죽이고 억제하는 약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가 면역성 병을 치료한다고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면 내 면역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지. 예. 네. 그래서 그 자가 면역적, 면역성 질병의 치료는 굉장한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는 쓰면 쓸수록 면역력은 더 약화돼가지고 나에게 암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결국은 증세 치료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 치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원인 치료를 하지 않을까? 원인 치료를 하지 않는 이유는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뭐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대 의학계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물질적으로 화학적으로, 기계적으로, 수술로 이렇게 치료하려고 그러지 심리 상태를 적용해서 유전자가 그런 뜻에 반응한다는 그런 개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치료를 하면 환자의 뭐부터 바꿔줘야 돼? 생각부터 바꿔줘야 돼. 그렇죠? 생각을 바꿔주면은 T세포가 올바른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면 T세포 유전자가 변질됐더라도 어떻게 돼요? 바로 정상으로 회복해서 돌아오면 그 T세포는 정상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않게 되면 나쁘잖아요.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 이것이 지금 현대의학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경험했던 한 환자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면 아주 재밌어요. 어떤 성당에 아주 착하고 인물도 이쁘고 신앙도 믿음도 아주 좋은 그 천주교에는 세례명이 있죠, 그렇죠? 이제 안젤라라는 처녀가 있었어. 안젤라라는 그 단어는 이름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angel이죠. 그러니까 안젤라. 정말 천사 같은 처녀야. 모든 사람들이 다 며느리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며느리 보고 싶어하는 그런 참으로 신앙 좋고 착하고 능력 있고 이쁘고 그런 안젤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성당에 아주 잘생긴 얼짱에다가 몸짱에다가 집안 좋고 돈도 많고 학벌 좋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 사위 깜치고 최고다 하는 그 총각이 있었는데 이 둘이가 서로 좋아해요. 그런데 결혼을 못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그 총각의 엄마 시어머니 될 사람이 여자가 악명이 높아. 그래서 소문이 다 파다해가지고 저 집은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다 하지만 저 집에 딸 보냈다가는 뭐예요? 딸 죽는다. 이래가지고 안젤라 엄마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각도 장가를 못 가는 거야. 왜? 엄마의 악명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아무도 보자는 사람이 없어. 선보자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안젤라하고 이 총각은 서로 뭐요? 속 아리만 하고 자꾸 한 해, 두 해, 세 해, 횟수만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노처녀, 노총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예요. 그래서 안젤라 쪽에서 결단을 내렸어요. 무슨 결심을 했냐 하면은 내가 저 집에 시집 가서 시어머니를 바꾸면 되잖아. 그렇게 결심을 했어. 정말 얼마나 그 결혼을 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 총각이 좋았으면 그런 결심을 비장한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젤라가 이제 엄마한테 고백을 했어요. 엄마, 나는 결혼할 거야. 무슨 소리냐? 엄마,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테니까 내가 시집 가서 그 시어머님을 변화시키면 되잖아. 그 시어머니가 그 변할 리가 없다. 엄마 지금 이게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엄마 허락해줘요. 그래서 딸이 이제 비장한 각오를 하고 결혼하겠다니까 이제 엄마가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패백을 드리는데,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 안젤라가 이제 다 이쁘게 절을 다 올리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안젤라를 다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게. 흥, 네가 나를 변화시킨다고. 여러분 여자들 말 조심해야 돼. 아니 어머니한테 한 그 말이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갔을까? 어떻게 갔을까요? 여자들은 알잖아. 갈 수 있어요, 안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예. 이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 어머니가 시어머니한테 그 말 해줄 리가 없는데도 갈 수 있죠. 그 여자들은 이게 모든 게 가능해요. 아무한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얼마나, 안젤라 엄마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답답하면 또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만 돼. 예? 비밀이라도.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했겠어? 아마 안젤라 이모한테 했겠지. 아유, 안젤라가 그 시어머니를 바꾼대. 그래 놓고는 꼭 뭐라 그래요? 너만 알아. 너만 알아. 가에 또 건너가, 그렇죠? 또 건너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안젤라 엄마 기획가, 아니, 그 시어머니 기획가 들어가는 것이 여자들의 세상이더라고. 그래서, 참, 확실히 남자가 사는 세상하고 여자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근데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가 없다. 근데 여자들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돼. 여러분, 안젤라가 뭐가 무너져? 억장이 무너져. 시어머니 어떻게 알아? 억장이 무너져.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는 아주 그냥 정말 나빠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날 변화시켜 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웃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안젤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이제 안젤라는 이제 한번 그렇게 결심을 했으니까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정말 정성껏 잘해드리면 뭐예요? 시어머니가 감동을 받아서 변하시겠지. 그러면 우리 둘이가 친해질 수 있겠지. 그거를 이제 안젤라는 신앙이 좋으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진짜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린 거야. 정성을 다했어. 그런데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시어머니는 뭐예요? 더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한 석 달 동안을 안젤라가 최선을 다하는데 시어머니는 웃기지 말아라. 그래서 안젤라가 포기하고 막 적당히 이제 해드려야지. 이제는 막 너무 잘해드리려니까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막 3개월 딱 되자 시어머니가 변하지 않으니까 정상적으로 해드릴 만큼만 해드리자라고 이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여자들은 또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그 뭐 안젤라가 생각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르는데 시어머니들은 겁나게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열받은 거야. 열받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픽 쓰러진 거야. 뇌경색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쪽이 마비가 되고 반신불수가 되고 이제 그 왼쪽에 이제 뇌경색이 왔다는 거죠. 이제 이 왼쪽에는 언어중추라는 게 있습니다. 해필이면 그 안젤라 시어머니의 그 언어중추로 가는 혈관이 맥힌 거야. 그러니까 언어중추가 맥히면은 말하고 싶은 마음, 생각은 있는데 입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하려면 이렇게 돼 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런 상태가 돼. 안젤라는 참 착한 여자야. 시어머니가
자기가 시어머니가 화를 내,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잘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이제 고혈압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쓰러졌다. 그래서 안젤라는 시어머니가 안젤라가 나쁜 며느리 같아서 뭐라고 생각할게? 그래, 네가 나한테 자꾸 해코지를 하니까 하나님 벌 줬지. 고소해. 그런데 안젤라는 그렇게 생각해. 안젤라는 내가 계속 잘해 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잘못한 거. 그게 이제 자가 면역적 성격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했어 안젤라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부터 시어머니한테 다시 잘해드리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안젤라는 이제 시어머니 병 간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반신불수가 된 사람 옷 갈아입히기도 힘들고 모욕하기도 힘들고 똥 오줌 받아내기도 힘들고 이거는 중노동이야. 이제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게? 이놈의 며느리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며느리만 이제 뭐 밥을 가지고 들어온다든가 들어오면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말은 안 나오니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 안젤라가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더 괴로운 거야. 옛날보다 뭐예요? 상황이 훨씬 더 뭐예요? 악화된 거야.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말할 수 없는 이제 그 피곤이 몰려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지금부터는 잘해드리겠다고 맹세를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죽을 거려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먹이는데 이제 시어머니는 막 며느리만 보면 막 미운 거야. 이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중풍에 걸렸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죽을 먹였는데 죽이 입 옆으로 이렇게 흘렀어. 그래서 안젤라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닦아주는데 이 못된 시어머니가 안젤라 손을 꽉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막 안젤라가 막 너무너무 아프거든. 그러니까 막 엉겁거려. 시어머니 밤땅으로 딱 때렸어. 아, 이 얘기하니까 박수 치는 여자가 있네. 그렇게 시어머니 밤따고 때리고 죽고 싶었어요, 옛날에. 그럼 시어머니가 뭐요? 너무 놀란 거야. 이 착한 며느리한테 밤따고 얻어맞은 거야. 근데 말을 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야. 그럼 안젤라도 너무 놀란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 자신이. 어머, 나 좀 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안젤라는 큰일 났어, 이제. 그래서 안젤라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해주기로 맹세하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놓고 그 약속도 뭐예요? 안젤라가 안 지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시어머니 중풍 걸리게 했지. 그래서 또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그래놓고 시어머니 뭐예요? 뺨따구를 때렸으니 안젤라 생각에는 이제 자기 같은 여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줄 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이런데 세상에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리다니. 자기가 생각할 때도 자기 같은 여자는 용서받을 수가 뭐예요?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안젤라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나쁜 여자니까 나쁜 며느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가만둘 리가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자기 자신도 뭐라고 생각해? 자기 같은 나쁜 여자는 벌 받아서 뭐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 그런 생각. 벌 받아 마땅하다. 근데 여러분, 벌이란 건 말입니다. 이왕 받으려면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제가 그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키가 컸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 키는 그 당시에는 그 클래스에서 항상 제일 큰 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1번 아니면 2번이었어.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우리는 그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이제 이 매를 맞는데 이 자를 가지고 선생님이 손바닥을 때렸어. 탁 때려. 근데 이제 꼬마들부터 때리거든요. 근데 꼬마들은 딱 이제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맞고 싱글벙글 하고 있는데 저는 꼬마들이 맞을 때마다 아픈 거야. 그러니까 저는 60대 맞는 거 똑같아. 저거 저 꼬마들은 한 대 맞고 그냥 싱글벙글 하고 놀아. 그러면서 나도 좀 그냥 나부터 좀 빨리 때렸으면 맞출까? 그래서 이 벌 받을 때는 빨리 받고 뭐요? 아, 지나갔다 이렇게 돼야지. 예. 이게 막 벌이 막 지금 나한테 오고 있다. 언제쯤 올까? 무슨 벌을 받을까? 막 이런 게 더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안젤라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벌 받으려면 뭐요?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벌을 줄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안젤라는 벌을 그냥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무슨 벌을 받을까? 나는 나 같은 여자는 벌 받아야 돼. 아주 나쁜 며느리야. 이럴 때 이제 안젤라의 T세포는 안젤라 몸 안에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모여서. 하면서 뭐라 그럴까? T세포 중에 우두머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인님이 자꾸 벌을 빨리 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젤라 T세포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인님의 관절을 공격하자. 그래서 이제 심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발생한 거예요. 자, 이제 안젤라는 속으로 자기가 왜 관절염이 발생한 줄을 뭐 알아요, 몰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병을 나한테 주셨구나. 그러니까 안젤라는 어떤 면에서 그 병이 좀 편리하기도 해. 관절이 퉁퉁 붓고 걷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를 간호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간병인을 이제 부르게 되고. 근데 이제 안젤라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마누라를 데리고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 다 가봐도 치료하는 게 면역 억제제거든.
그래서 이거 안 낫는다 이거예요. 왜? 그거는 증세 치료 불과하니까. 치료하면 조금 좋아졌다가 또 약 끊으면 뭐 그럼 또 막 T세포가 또 관절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맨날 약 먹었다가 말았다가 먹었다가 말았다가 해야 되는 그런 판국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안젤라 남편이 한 달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 미국 가서 고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돈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데려와가지고 미국의 일류 병원들이 있습니다. 다 댕겨봐도 쓰는 약이 뭐예요? 똑같아요. 또 뭐 면역 억제제요. 그래서 대실망을 하고 이제 한 달이 다 채워져서 이제 안젤라 남편은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둘이 다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 뉴스타트로 가보라. 그래서 미국에 그때 위임하라는 데서 뉴스타트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젤라 남편이 데리고 왔어요. 이제 남편하고 얘기를 딱 해보니까 이거는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고부 관계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뭐 자가 면역성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분명해. 그리고 이제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 아내가 병이 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뭐 그리고 어머니 성격이 이게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다 듣고 제가 알았고. 그래서 이제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며칠 후에 이제 안젤라하고 직접 개인적으로 이제 면담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연스러운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두를 꺼냈습니다. 시집살이를 하신다면서요?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근데 시어머님이 참 힘들게 하신다면서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안젤라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어머머, 박사님. 우리 시어머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요. 응. 왜 그럴까요, 안젤라? 아니, 뭐 저한테까지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안젤라 왜 그럴까? 제가 딱 느끼기에 이 안젤라가 하나님이 무서운 모양이야. 왜? 또 이상구 박사한테까지도 시어머니 욕했다가 하나님 벌 더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시침이 딱 되면서 우리 시어머님 참 좋으신 분이래. 벌 안 받으려고. 그런 거는 진짜 솔직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벌을 교인들이 무서워하면 교인들이 위선자가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박사님 그 누가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냐고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어머머 거기도 참 이상하네. 그러니까 막 극구 누구를 뭐예요? 시어머니를. 자, 이렇게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사와 환자 간에 참 중요한 게 마음의 소통이 있어야 돼.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이게 약으로만, 이게 수술로만, 방사선으로만, 그런 기술적으로만 낫는 게 아니잖아요. 유전자는
영적으로 반응하는데, 뜻에 반응하는데. 야, 이거 참 암담하대요, 제가. 아, 이렇게 되면 잘 안 날 텐데. 좀 마음을 열어놓고, 하고 싶은 말 좀 서로 나누면서 내가 위로도 할 수 있고 또 위로도 받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좀 풀리고 그러면 유전자가 더 잘 켜지고. 아, 그래서 제가 암담하더라고요. 아, 이 환자를 어떻게 다뤄야 되지? 왜 이게 솔직한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뭐 이렇게 힘드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러면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아 많이 꾹꾹 누르고 참으셨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자가 면역병인데 그랬기 때문에 이 T세포가 변질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설명도 해줄 수 있고. 근데 이 안젤라는 딱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감해서 잠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개를 잠깐 숙이고 하나님, 이 환자를 어떻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이게 대화를 이 진심 어린 솔직한 대화를 하기를 지금 꺼려하고 있는. 그 이유는 또 벌 받을까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지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도를 제가 딱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제 생각에 짜잔 하고 어떤 성경절이 떠올라. 그 성경절이 바로 이 성경절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놓고 그 하나님은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도입니다. 악한 자에게도 착한 자에게만 인자로우신 분이 아니라 김정은이처럼 뭐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스러워.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절이 떠오르면서 이거를 환자에게 보여주라.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랬더니 안젤라가 어머 이런 거예요. 그 안젤라는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약속은 맨날 어기고 약속도 안 지키고 시어머니 중풍 걸리게 해놓고 거기다가 뺨때기까지 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같이 악한 사람에게는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성경 말씀 보니까 뭐예요? 악한 자에게도. 그래서 놀래가지고 성경 한번 보고 제 얼굴 한번 보고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 아. 아, 됐다 싶으대요. 이게 하나님이 안젤라에게 지금 안젤라에게 꼭 필요한 성경 말씀이다. 이때까지는 뭐예요? 나는 더 이상 벌 받지 않을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안젤라.
어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와, 하나님의 그 대한 생각이 조건적인 하나님에서 어디 쪽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샥 변하는 그 찰나.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야. 아, 살았구나. 이런.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이 이 가장 중요한 안젤라에게 적합한 말씀을 보여주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무슨 생각을 또 번쩍하고 주시냐면, 이거를 보여주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내일 모레면, 내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전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해요. 그래서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제 이걸 보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요, 열두 제자와 함께 안 앉습니다. 열한 제자하고만 함께 뭐. 왜? 지금 이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기를 배반한다는 것을 뭐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룟 유다는 오지 마라. 그러나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오라 그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참 이 진실로라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될까요? 사랑으로라는 말입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한번 빼보세요. 살벌해집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놈이 나를 팔아먹을 거야. 살벌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진실로 하면 그런 살벌한 기운이 싹 없어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나를 판다. 내가 알고 있다. 그 어쩌라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쩌라는 말입니까? 가룟 유다야, 네 마음을 바꿀 수가 없겠냐. 나는 네가 그렇게 나를 배반하고 악한 생각을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진실로란 말입니다. 그게 들었어. 탁!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진실로 안 합니다.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가룟 유다 앉아있는 쪽을 딱 째려보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죽을 줄 알아. 진실로 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 확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으로 한다? 사랑으로 한다. 그 말 속에 진실을 부어넣으시는 분이다.
그랬더니 이 열두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각각입니다. 각각 한 사람씩 한 사람씩이라는 말입니다. 각각 예수께 여쭙니다. 뭐라 그래요? 주여, 접니까? 그래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요. 접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열한 사람 했어요. 열두 번째 맨 마지막으로 남은 놈이 바로 유다야. 자, 열한 명 보고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어. 그건 열한 명 보고 아니라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반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났어야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 좀 보소. 이 자식은 도와서 접니까? 이상국의 예수님이라서 어떻게 했게? 그 자리에서 그냥 볼태기를 그래 이 새끼 안노다 이마 얼굴에 철판 깔아서 열한 명이 아니라 그랬으면 너 맞잖아 그랬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행동 안 하십니다. 아시겠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선생님이요 접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뭐요? 말그 네 말을 네가 말한 대로 너 맞자. 그러면서 즉시 뭐예요? 떡을 가지사 어떻게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쳐 받아 먹어라. 이것이 뭐예요? 내 몸이다. 내 살을 먹어라. 그 다음에 또 잔을 가지사 살에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걸 다 마시라. 이 잔은 포도주 잔인데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약속의 피다. 아.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오 주시면 너희가 뭐요? 너희가 몇 명? 열두 명 다 내가 다 이 잔을 마시라. 제가 예수님 것은 절대 다 안 그럽니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가룟 유다야 너는 빠지라. 예수님은 절대 그 말은 너희가 다. 예수님이 혹시 다 안 그러면 가룟 유다가 지가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 넣어서 뭐예요? 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보시다. 박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부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동이 돼.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니까, 그거를 우리가 느끼면 뭐를 받는 거요? 생명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유전자가 켜지고, 예. 암세포를 다시 죽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죠. 자, 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안젤라한테. 네. 가룟 유다처럼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고 다 용서하시고 하시고 싶어. 그랬더니 안젤라가 제 손을 잡더니 막 엉엉 우는 거야.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안젤라가 그제서야 시어머니 뺨따구 때리게 된 경위를 쫙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회개라고 그럽니다. 회개는 왜 나와요? 아,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도 하나님은 뭐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를 깨달을 때 진짜 배기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회개. 아시겠죠? 내가 천국 가려고 그런 위선적 회개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안젤라가 박사님 그러면 이 잔을 저도 마실 수 있습니까? 그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 뭐 그 정도면 가론 유다한테 비교하면 세 발의 피네요. 그랬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론 유다 보고도 마시라 그랬는데 왜 안젤라님을 제외하겠습니까? 막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왜? 콱 생명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막 느껴지니까 막 와 자기는 지금 일평생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 살라고 살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뭐요? 자유야. 이 순간을 구원받은 순간이야. 아시겠죠? 와, 내가 알던 예수님, 안젤라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하고, 이 진짜 예수님하고 좀 달랐어. 그렇죠.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아 하나님이 바로 나를 이렇게 치유하시려고 이 뉴스타트에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때부터는 현미밥도 맛있고 온갖 채소 다 맛있고 이제는 그러니까요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 관절염이 아물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3주 동안 했습니다 미국서. 그래서 3주가 지나니까 뭐 하루에 2시간 그래도 끄떡없이 완전히 관절염이 나빠진 거예요. 그동안 한국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이 못된 간병인이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아주 못됐거든. 이 못된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시겠죠? 그 말 안 들으면 이 간병인이 무조건 하고 때리는 거야, 이제. 왜? 환자가 이제 말도 못하겠다. 뭐, 때리고 막. 그러면 시어머니는 막 맨날 얻어맞고 사는 거야. 근데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게? 내가 며느리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한 나쁜 년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쁜 간병인을 보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벌을.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벌주를 하나님으로. 안젤라도 그렇고, 안젤라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벌 주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벌 받아야 뭐요? 받아도 싸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딴에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젤라가 병나게 해가지고 안젤라를 미국 보내고 막 이러니까 그 며느리가 자기를 간병해 줄 때가 얼마나 뭐요? 그리고 좋았는데 자기 더러운 성질 때문에 자기가 사서 고생하고 하나님이 벌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판에 안젤라는 관절염이 다 나가지고 그때가 바로 한 25년
근 30년 전이네. 그때는 비디오, 비디오 가게라는 게 있었잖아요. VHS. 그 막 한 편 보려면 이렇게 두꺼운 거 막. 그래서 막 강의 전부 다 사면 막 한 40강의 되면 막 이만큼 들고 가야 돼. 그래서 막 비행기에서 막 그 짐값도 더 내고. 그래서 안젤라는 그래도 그거 다 사서 들고 이제 한국에 왔단 말입니다.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시어머니가 영 형편없이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안젤라가 그때 우리 시어머니도 뉴스타트 시키면 낳는다. 라는 이제 확신이 확실히 가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도 자기가 뉴스타트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시어머니를 그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게 되었어. 옛날에는 누가 변화시키겠다? 자기가 변화시키. 이제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안젤라가 뭐라 그러냐? 어머님, 어머님.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안젤라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막 그 뭐가 어려 있어. 며느라,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다음에 제발 네가 간병해 줄 수 없겠냐.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그 안젤라 보니 그걸 보이거든. 그래서 어머니, 제가 간병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 떨어지자 시어머니가 뭐요? 우는 거야. 고마워 안 고마워? 진선미야, 그렇죠? 선. 시어머니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켜지는 겁니다. 그날부터 안젤라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그리고 이제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상구 박사라는 그 미남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현미밥 먹고 건강식 하고 이제 다 이제 운동도 이제 누워서도 하고 이제 스트레칭도 이제 해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어머니도 일어나 앉게 됐어.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팽이를 짚고 걷게 되고, 그래가지고 안젤라하고 시어머니하고 정말 가까운 고부간이 됐더랍니다. 알겠죠? 너무너무 친해졌어. 이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위대한 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아픈 거 조금 낫게 해주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유전자 자체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쫙 회복시켜서 정말 삶 자체가 변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내적, 외적 치유. 그렇죠? 여러분 삶 자체를 치유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